자 이제 양팀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부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지, 어떤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이번 쿼터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5-12로 연세대학교가 석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대학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던 서정훈 선수가 다시 투입됐기 때문에 예예. 이제 높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 서재권과 박희철 선수가 지키고 있고요. 이의성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진영 왼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연세대 외곽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예. 모든 슛들을 지금 팔을 뻗어서 이렇게 컨테스트를 하고 있죠. 아. 좋은 돌파 이후에 살짝 내줬고요. 최양선의 티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범찬과 정현주 선수가 외곽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이 드리블 돌파의 위력이 후반에 빛을 발합니다. 예. 다시 이의성 왼쪽. 아 지금 파울이죠. 슈팅 파울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위력적인 블락이었고 아, 지금 다리에 좀 지가 난 것으로 보이네요. 서재권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최양선 선수, 아 김윤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신장도 좋지만 운동 능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네네. 지금 후반 들어서 특히 블락으로 수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재권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쿼터에 이렇게 자유투 실패는 조금씩 더 뼈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예. 항상 경기 끝나고 이 기록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자유투 성공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15-13 두 점 차. 정현수 좀 내줬고요. 왼쪽 측면으로 박범찬 정현수 돌파 이후에 두 점 쏩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외곽슛만 노리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들어가도 저는 풀업 점퍼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선수들이고요. 좋은 패스 이어졌어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양 팀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범찬 열렸지만 석점 쏘지 않았고요. 정현수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희철의 리바운드. 어쨌든 뭐 정현수 선수의 빅맨을 살려주는 그런 패싱은 아주 뛰어나네요. 네. 이의성 돌파 이후에 강수민에게 빼줬고요. 다시 이의성 왼쪽 서재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 체킹 파울이 불렸는데 네. 자 이의성 선수가 뭐 좋은 공격력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리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공격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서재권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다시 한번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국민대 역시 연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3쿼터 마찬가지로 파울을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팀 파울 3개를 유도했어요. 자, 다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지금 라인을 벗어났군요. 그러네요. 예. 좌중간에서 슈페인팅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강수민 다시 이의성. 아하.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의성. 넉점을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 번의 공격만 성공시킨다면 이제는 점수를 좀 많이 벌릴 수도 있는 연세대학교인데. 넘어갔죠. 네, 넘어갔어요. 네. 지금 국민대 선수의 볼을 막고 허프라인 넘어갔지만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연세대 선수들이 볼을 잡았죠. 네. 자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현재 간격은 넉점 차입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뭐 전반전과 후반전은 좀 다른 선수들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빅맨들의 움직임도 살리고 있고 또 본인들도 뭐 풀업 점퍼나 또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정현수 선수와 박범찬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던 이번 4쿼터입니다. 박범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책이 항상 좀 약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 턴오버 많이 저질렀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후반에는 팀 리딩을 잘 이끌고 있고 정현수 선수는 이제 본인의 득점력도 좋지만 또 박범찬 선수의 부담을 덜면서 보조 리딩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가 살아나려면 이 선수 바로 이의성 선수가 이 선수부터 이제 국민대학교 공격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뭐 정통 포인트 가드다 보니까 슛을 많이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박기철, 김진영 다시 박기철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깥으로 빼줬고요. 김진영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스트에 있는 선수와의 좋은 그런 인앤아웃 게임이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예. 정현수와 박범찬 왼쪽 최양선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이의성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중간적인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박범찬 선수가 일부러 지금 파울로 끊는 장면이었죠. 네. 자, 연세대학교가 파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의성 선수의 스피드를 엿볼 수 있었던 방금 전의 장면이었고요. 진영 다시 박희철에게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패스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범찬 빠르게 들어갑니다. 득점인데 상대 마치. 야, 가드질이 살아나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몸도 함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박범찬의 멋진 득점. 자, 그리고 반칙까지 이끌어냈고요. 지금 왼팔을 굉장히 세게 맞았는데도 네. 끝까지 레이업을 올려놓고 또 이걸 엔드원으로 만들어내네요. 자, 이제 이 점수는 좀 오늘 경기에서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연세대학교 쪽으로 넘어갔는데 자, 국민대학교 본인들이 잘하는 속공이 지금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트 플레이에서는 안쪽에 있는 빅맨에게 볼을 투입하고 외곽으로 볼을 내주는 그런 공격 패턴이었지만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수비에서의 그 활동량이 결국 지금 국민대학교의 득점을 틀어막고 있네요. 네. 국민대학교의 팀 컬러가 속공 속공 속공이었는데 두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지금 점수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19대 13, 6점 차 그리고 박범찬의 자유투 하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16초. 박범찬의 자유투 하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20점 고지에 오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힘들겠지만 지금 샷클락을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네, 김진영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전반 활약은 나쁘지 않았는데 자, 후반에 지금 야투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네. 정현수 측면으로 빼줬고요. 다시 반칙. 지금 연세대학교는 뭐 백코트 쪽에서 양쪽 날개를 지금 흔들어버리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대는 전반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 포워드진 쪽에서의 득점이 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겠네요. 네. 측면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엔 국민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빠른 공격 전개 필요하겠죠. 예,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1분 40초 남았습니다. 강수민. 아, 이런 턴오버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대가 세트 플레이를 펼칠 때 박희철 선수에게 볼을 투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연세대학교 선수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 포스트 좀 봐야 되는데 계속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지점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완전히 지금 수가 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13, 7점 차. 남은 시간은 1분 25초. 정현수 바깥으로 빼줬고요. 박범찬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최양선. 박기철의 파울입니다. 외곽에서 볼을 많이 돌리면서 또 슛을 던지고 또 밑에 있는 빅맨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리바운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의 이 4쿼터 경기력이 굉장히 좋네요. 체력적으로도 4쿼터에 들어와서 좀 힘든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연세대학교의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최양선 선수의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는 불발입니다. 국민대가 4쿼터에 참 아쉬운 점이 그 팀 파울 3개까지는 빨리 얻었거든요. 네네. 근데 연세대학교가 거기서 또 팀 반칙에 좀 걸리지 않는 아주 노련한 수비를 했습니다. 예. 자, 국민대학교 골 따냈고요. 이의성 돌파. 최양설의 반칙. 자, 이제 연세대학교도 반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점이 왔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타임아웃입니다. 아, 지금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했군요. 지금 뭐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국민대 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경기가 바로 재개되겠습니다. 이의성 선수의 자유 두 개. 아, 첫 번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코트에서 뭐 워낙 많은 또 에너지를 소모했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칠만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20대 14, 6점 차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아. 7초. 좋은 패스 이어졌고요.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저 압박 수비를 단번에 뚫는 아주 멋진 패스가 나왔네요. 네. 문찬근 선수의 득점이고요. 22대 14, 다시 8점 차. 서대건 돌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자유투 두 개를 부여받고 있는 국민대학교. 자, 하이포스트에서 공 잡고 이제 그동안은 외곽으로 많이 부러졌는데 자, 직접 본인이 골밑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네. 첫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서재권 선수입니다. 투쟁심이 상당히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샷 클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파울로 끊어내고 있는 국민대학교고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연세대학교. 정현수의 자유투. 정현수 선수가 이 연세대학교의 보배 가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곽에서 아까 여러 차례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많이 끌고 왔죠. 네. 자, 이렇게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자유투 역시 깔끔한 소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24대 15, 9점 차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아, 공 살려냈어요.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수의 투지, 박범찬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멋진 허슬이네요. 네. 네. 거의 나가는 공이었는데 이걸 살려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33.4초. 박범찬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현수 선수 확실히 발이 닿기 전에 네. 공을 안으로 투입했고요.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어요. 네. 박범찬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그렇고 국민대학교가 좀 추격하기 약간 어려워진 그런 점수차가 된 것 같아요. 연세대가 또 한 번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었지만 국민대학교 선수들은 끝까지 저 파울 작전을 통해서 또 마지막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 문찬근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면서 양 팀의 간격은 이제 10점 차가 됐습니다. 25-15. 30초도 남지 않은 오늘의 경기입니다. 국민대학교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으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는 뭐 거의 이겼다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의 경기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뭐 양 팀의 선수들은 벌써 인사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공격을 이제 하지 않고 이대로 경기를 끝내죠. 네,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구스클럽 챔피언십 2016 농구 남자부 결승 경기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의 속공을 또 잘 저지했고 후반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결국 10점차 승리를 따냈네요. 네, 연세대학교가 경기 초반에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쿼터까지는 국민대가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연세대학교가 정말 폭발적인 공격력 그리고 패스 미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 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네요. 박범찬, 정현수 이 다이나믹 백코트의 활약 또 궂은 일에 능했던 뭐 빅맨들의 또 경기력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뭐 상금 50만원 유니폼 풀세트를 받게 되고요. 뭐 농구 용품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 동아리 선수들의 좀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우승의 기쁨이 또 이런 물질적인 것이 따라와야 그렇죠. 또 기쁨이 배가 되죠. 네. 자, 이번 대회 여자부 결승은 이화여대 EFS 그리고 남자부 결승은 연세대 볼케이노 이 두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윤영주였습니다. 함께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please just